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SGBS 아나운서 박성민입니다. 오늘은 저와 함께 2021년 요 서강대 주변에 오픈한 식당들을 한번 가 보실 건데요. 일단 뭐 돈가스, 베트남 쌀국수, 뭐 쭈꾸미 볶음 이런 것들이 준비가 돼 있으니까요. 같이 한번 가보도록 하시죠. 자, 가시죠. 첫 식당은 돈가스 겸 카페를 운영하고 있는 몬투누라는 곳이고요. 신촌역 7번 출구로 나와서 서강대 쪽으로 걷다 보면 우정마샹스라고 이렇게 빌라 같은 데가 있습니다. 거기 2층으로 오시면 이렇게 깔끔한 인테리어를 가진 뭐 돈가스집이라고 생각이 안 들 정도로 상당히 인테리어가 깔끔합니다. 저희는 이제 안심카츠 하나랑 통치즈카츠 하나를 시켜봤습니다. 여기 뭐 다노바카츠, 체다치즈카츠 이런 것도 있는데 뭐 색다른 거 좋아하시는 분들 와서 시도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저희는 일단 정성 메뉴 두 개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 드디어 음식이 나왔습니다. 이쪽이 이제 안심카츠, 이쪽이 통치즈. 여러분들한테 드릴 팁이 있다면 1,000원을 꼭 추가해서 요 모밀을 꼭 받아내십시오. 모밀 아니면 우동을 추가할 수 있는데, 이게 1,000원이라 그래서 한 두 젓가락 나오나 했는데 그냥 푸짐하게 나옵니다. 자, 안심부터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먹어볼게요. 비주얼 마! 그냥 스테이크 썰어서 먹는 느낌이에요. 스테이크 위에다가 이제 튀김을 슬쩍 바른 느낌. 굉장히 바삭하고 고기가 굉장히 부드럽습니다. 일단 안심 100점입니다 통치도 한번 보여드려야죠, 그쵸? 뭐야, 이 친구는 치즈 향이 강하게 납니다. 그래서 좋아요. 굉장히 고소하고 그 치즈가 입안에 싹 들어오면서 돼지고기가 따라 들어오는데 그 조화가 상당히 좋습니다. 그리고 튀김옷이 상당히 얇아요. 그래서 그 느끼한 그런 돈가스랑은 조금 차별점을 뒀다, 뭐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네요. 자, 모밀을 한번 먹어볼게요. 자, 이게 돈가스랑 이런 시원한 모밀을 같이 먹으면 느끼함이 좀 줄어들기 때문에 더 많이 즐기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전 또 돈가스를 먹을 때 밥을 이만큼 주는 데가 있어요. 돈가스 이만한데 밥을 이만큼 줘. 근데 여기는 이제 한 공기를 딱 줍니다. 다 먹었고요. 굉장히 맛있게 남김없이 먹었습니다. 이 둘 중에 굳이 하나를 고르라면, 제가 원래 느끼한 걸 잘 못 먹다 보니까 안심이 좀 더 깔끔하게 맛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여기 그리고 이제 제가 보니까 혼자서 와서 먹기 되게 좋은 것 같아요. 홈업하기 좋은 장소일 것 같고요. 저는 이제 다음 식당에서 한번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식당에 왔습니다. 지금 온 데는 호옥란이라고 서강대 정문에서 한 뭐 걸어서 1분 정도 걸리는 것 같아요. 전 일단 여기 쌀국수랑 베트남식 비빔국수, 음식이 나왔습니다. 요게 쌀국수고, 요게 이제 베트남식 비빔국수, 분팁 느엉이라고 하는 음식인데, 제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팔도 비빔면 이런 비빔국수가 아니라 굉장히 담백하게 생겼죠. 뭐 샐러드의 종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국물부터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깊은 맛을 자랑하는 쌀국수입니다. 맛있습니다. 일단 면이 그 일반 그 체인점이랑은 좀 다른 것 같아요. 살짝 좀 쌀국수인데 좀 쫄깃쫄깃한? 살짝 밀가루 면의 그런 식감이 살짝 느껴지는 것 같기도 하고. 뭐 비빔국수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비빔국수는 면이 살짝 달라요. 면이 살짝 이렇게 얇은 느낌? 이렇게 얇은 느낌이고요. 쌀국수는 이렇게 다들 아시다시피 이런 넓적한 느낌의 면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자, 부팀넛 먹어보겠습니다. 이 친구는 굉장히 깔끔한데 이제
느끼하진 않는 그런 굉장히 샐러드 같은 맛이 납니다. 고추도 중간에 조금씩 들어가 있어가지고 살짝 심심할 수 있는 맛을 잡아주는 것 같고요. 오, 기대 하나도 안 했는데 굉장히 맛있습니다. 쌀국수를 고기랑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맛있어요. 자, 이제 요 분칫 능에 들어가 있는 요 튀김을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요거 이제 분짜라고 하죠. 먹어보겠습니다. 아, 속이 뜨거워요. 튀김이라서. 야채랑 먹어보겠습니다. 면이랑 이렇게 같이 먹으면은 어우,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한테도 아주 좋을 것 같아요. 칼로리가 굉장히 적어 보이죠, 딱 봐도. 근데 맛있습니다. 맛있게 먹었고요. 저 개인적으로는 둘 다 9,500원, 9,500원인데 이 친구가 분팀능이 좀 더 깔끔한 느낌이어가지고 제 소개는 좀 더 맞았던 것 같아요. 좀 진득한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쌀국수 드시면 될 것 같고 깔끔한 거 좋다, 샐러드 같은 거 좋아하시면은 분팀능으로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다음 장소로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식당, 찐쭈에 왔습니다. 이번에는 특별히 제가 혼자 먹는 게 외로워서 게스트를 한 분 모셨는데 우리 스그부스의 대표 소식가 고대철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SGBS 제작부 대표 소식가 고대철입니다. 여기는 어디냐면 예전에 그 고추장 불고기 팔던 식당인데 거기가 이제 찐쭈로 바뀌어가지고 이제 쭈꾸미 불고기, 쭈꾸미 새우 뭐 이런 식으로 메뉴를 추가하셔서 새로 오픈을 하셨다고 합니다. 고추장 불고기도 여전히 판매를 하십니다. 근데 이제 점심시간에만 한정 메뉴로 판매를 하고 계십니다. 자, 음식이 일단은 이것만 나왔고 지금 우리 소식가께서 저어주시고 계십니다. 저희는 쭈꾸미 불고기를 시켰는데 이게 두 가지 맛이 있어요. 더 순한 맛이랑 중간 맛, 이 두 개가 있는데 중간 맛이 제 기억으로는 상당히 매웠고 더 순한 맛은 제가 안 먹어봤지만 그래도 맵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매운 걸 못 드시는 분은 그냥 더 순한 맛 드시면 될 것 같습니다. 먹을 준비가 됐고요. 역시나 우리 소식가님은 밥을 시키지 않았습니다. 밥을 시키지 않았지만 맛있게 먹는 방법이 또 있다고 하십니다. 네, 소개해 주시죠. 여러분, 일단은 쭈꾸미는 마요네즈가 포인트입니다. 마요네즈를 꼭 달라고 하셔야 되고요. 이제 깻잎과 함께 싸먹을 건데 깻잎은 요 까슬까슬하지 않은 면이 손바닥에 가게 해서 탱탱한 쭈꾸미 한 점 올려주시고요. 날치알 한 번 올려주신 다음에 마요네즈 이렇게 하시고 뜨거우니까 제가 아니라 한테 너무 맛있어요. 여러분들이 매운 거를 못 드시는 분들은 콩나물 같은 거를 먹어주면은 위가 이렇게 청소가 됩니다. 청소가 되니까 다음날 조금 덜 고생할 수가 있으니까요. 참고하시고 고기도 한번 드셔보시죠. 고기는 여러분들 예전에 그 고추장 불고기 맛을 기억하시는 분들이면 그런 맛을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맛은 거의 비슷한데 이제 쭈꾸미가 추가된 그런 느낌. 볶음밥을 시켰습니다. 1인분 시켰는데 양이 상당히 많아요. 밥을 이만큼 주시는데 먹어보겠습니다. 깻잎 향이 좋아요. 저는 깻잎 향을 되게 좋아해서 되게 좋은 것 같고 그 잘게 잘라진 주꾸미가 이제 입안에서 통통 터지는데 그런 식감도 굉장히 좋습니다. 제가 밥이랑 마요네즈를 잘 비벼 먹거든요. 마요네즈 올려서 먹는 것도 되게 괜찮을 것 같아요. 마요네즈랑 드셔보시라니까요. 맛있을 것 같은데요? 맛있다. 쭈꾸미 정식에 이어서 볶음밥까지 이렇게 클리어를 했습니다. 여기는 앞선 식당들과는 다르게 2인분 이상부터 주문이 가능하니까 양도 많다 보니까요. 혼자서 오기보다는 친구들이랑 좀 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저 박성민과 함께 서강대, 올해 오픈한 서강대 주변 식당들을 함께 가보셨는데요. 어떠셨나요? 맛있는 식당들이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까?
여러분들도 학교에 오실 일이 없더라도 먹을 것도 많이 먹고 주변 상권도 살릴 겸 오셔서 좀 드셔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고요.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박성민이었습니다. 김치는 뭐? 김치. 많이 맛있어요. 그럼 김치가 맛없긴 힘드니까. 샐러드도 나오는데, 샐러드 안 먹어.